감동의 선율 인물 결정의 시간 텍사 라이브. 자, 어우 멋진 청년들이 한꺼번에 네. 이렇게 막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아 약간 쭈꾸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위축됐어요. 예예. 예, 예. 예. 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틴탑의 메인 보컬 매보이자 독보적인 음색의 솔로 아티스트 니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엘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니엘.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야. 자 강렬한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훔친 에이티즈.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에이티즈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와 오늘 정말 꽉 찼네요. 아, 멋있다 멋있어. 예, 한 분 한 분 인사 좀 들어볼까요 에이티즈?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의 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윤호. 네. 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민기. 민기.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홍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의 산입니다. 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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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 네 이 말에 산이 있네. 어, 마운틴. 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우영입니다. 우영.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여성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성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종우입니다. 와 에이티즈는 컬투제 처음 모시네요. 네. 어 맞습니다. 네, 인기가 네. 장난 아니라면서요. 그런가요? 해외에서 난리랍니다. 지금 전 글로벌하게 인기가 장난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늦게 모시게 돼서 좀 죄송할 따름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 네. 니네가 많이 바빴대요. 아 그래요? 아, 저희가 문제였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드디어라도 모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많이 기대되고요. 일단 네. 니엘 씨 6년 네네. 만에 나오셨어요. 아. 아, 그러니까요. 6년 만에 제가 또 컬투쇼에 함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어, 저 그냥 사실 뭐 안 하면서 지냈는데 안 불러주셔. 가지고 아하. 기다리고 전 안 바빴거든요. 뮤지컬 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좀 뮤지컬은 올해 아 올해 이제 하시게 네. 된 거예요. 아, 네, 안 바빴어. 미안합니다. 화살을 쐈는데 피하려다 다 맞은 느낌이에요. 아,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온몸에 다 맞은 느낌. 예 예. 어 니엘 씨 아이돌 선배잖아요 지금 우리. 네.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 예전에 처음 이제 데뷔하고 그럴 때 생각나죠 느낌이. 어 너무 많이 나죠. 어. 근데 사실 에이티즈 분들도 데뷔하신 지 꽤 되셔가지고. 네. 지금 4년 됐나요? 네 저희가 4주년이 작년에 있었고 아. 네, 5년 네 하고 있습니다. 오호. 팀탑이 얼마나 됐죠 지금? 저희가 이제 12년 13년 된 거 같아요. 네네. 어. 벌써 야, 대선배네 대선배. 올해가 13주년이요. 아, 올해가 13주년이네요. 네네.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와. 예, 니엘 씨가 오랜만에 솔로 앨범을 들고 야.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홍보하시죠, 대놓고. 네. 어, 일단 제가 타이틀곡이 두 곡인데요. 어, 더블 오. 타이틀. 네. A2G라는 곡과 그다음에 궤도라는 곡이에요. 네, A2G는 약간 곡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인데 A부터 Z까지.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걸 다 해내겠다. 오. 약간 이런 포부가 담겨져 있는 곡이고요. 의지. 네, 의지. 오. 나는 그러니까 A, B, C, D가 사실 쉽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모든 게 더 쉽다. 아, 어렵지 않다. 이런 스웩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FD로 살짝 어렵긴 한데. 아 FD는 아나 기준으로. 근데 궤도는 사실 한 사람에게서 약간 벗어나지 못한다. 너랑 궤도를 나는 아하. 맴돈다. 약간 너, 이런 아, 지구와 이제 위성이 이제 그쵸, 그쵸. 계속 맴도는 것처럼 네.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야 이게 더블 타이틀 곡을 선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아, 누구 하나 어떻게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는 게 없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나 보구나. 아니, 사실 제가 오랜만에 솔로로 이렇게 컴백을 하는데 뭔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는 제가 정말 힘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 네, 하나는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감성적인 노래를 감성적인 좀 아~ 하고 싶었었어요. 잘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 이번 앨범을 전체 구상을 직접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 오. 네, 직접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표지부터 막 다 모든 걸 다. 네, 거의 모든 거를 뭐 뮤직비디오 컨셉이나 오, 진짜. 뮤직비디오나 뭐 앨범 다 정하는 거부터 자켓부터 의상까지 다 했는데 어 이게 다음 앨범은 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다 해야 되니까. 돈도 내고 돈 낸 건 아니죠? 아, 돈은 안 냈어요. 다행히. 예,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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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이 자기들은 뭐 다 그런 예, 거죠. 진짜 A2도 지네요. 오. 다 했네. 야, 아니 그 다른 틴탑 멤버들은 잘 지냅니까? 어때요? 어 이제 군대 갔다 다 제대를 했고요. 어 다 제대했어. 네.
이제 아마 올해는 좀 틴탑으로도 한번 앨범을 낼 생각이 있어서 기다렸던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꼭 컬트쇼 초대. 아 그럼요 그럼요 틴탑. 긴 생머리 그녀로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완전. 자 니엘 씨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아닌데 벌크업을 엄청 해서 나타났다는. 아, 틴탑 활동 때보다 20kg 쳤다고요? 아니죠? 20kg요? 정확히 근육이겠지, 말씀드리자면 근육. 제가 20 한 3, 4kg까지 쪘었어요. 오. 네, 원래 제가 60kg였는데 86kg까지 쪘다가. 이야. 근데 제가 그 우리 니엘 활동하는 걸 쭉 봤잖아요. 네네. 봤는데 좀 말랐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저랑 예전에 같이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바람 불면은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진짜 출렁거렸어 이렇게 이렇게. 그랬는데. 에어컨 바람 강으로 틀면은 잡고 있고 그랬거든요. 난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나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딱 괜찮죠. 느낌 딱 좋아 지금. 네. 아 지금 벌크업을 했죠? 운동도 좀 했나 봐요, 그죠? 아 운동을 안 해, 살컵을 했죠. 살컵. 벌크업이 아니라 살컵. 네, 살컵을 좀. 와 찌긴 찌네요. 나는 지금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니엘이. 아 감사합니다. 혹시 신기한 게 얼굴을 안 쪘어. 얼굴은 그러니까 얼굴이 쪼박만해. 아 지금 너무 쪘어가지고 사실 약간 좀 빼고 있는 단계. 벨크업을 했구나. 벨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곡이 두 곡인데 어떤 거 먼저 선보여주실까요 라이브? 일단 라이브로 들려드릴 건 궤도라는 궤도. 네, 감성적인 노래를 제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헐트쇼에서 우리 니엘의 라이브를 했습니다. 두 가지 더블 타이틀 곡인데 이쪽으로 하나가 바로 우리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줬던 곡이 바로 이 궤도라는 곡입니다. In Your Space. 너희 주위 이렇게 스페이스. 돌고 있어.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궤도. 자 음악 나가요. 머릿속을 채워 you're in my head 너란 궤도에 난 갇혀서 no way 너를 벗어나지 못해 yeah yeah 좀더 끌어당겨줘 날 나의 If I'm hanging in I'm lost in your space 내게 Benny 약속으로 매일매일 나의 fantasy 너무 깊게 더 빠져 몸이 참견한 떠지떠진 이 밤 헤엄쳐나오기 too late yeah. 불을 끄면 네가 떠올라 yeah. 머릿속을 채워 you're in my head 너란 궤도에 난 갇혀서 no way 너를 벗어나지 못해 yeah, yeah. 좀 더 끌어당겨줘 날 나의 If I'm having it I'm lost in your space I keep thinking, thinking about you. I can't take it no more. Yeah. Oh yeah. Oh. I keep thinking, thinking about you. I can't take it no more. Yeah. Oh yeah. Oh yeah. 튀는 날 속에 그렇게 빛나던 너의 얼굴 때문에. On the dreamy 눈을 감으면서 내 잡을 듯해 Oh yeah 넌 어때 yeah 불을 끄면 네가 떠올라 yeah 머릿속을 채워 you're in my head 너란 궤도에 난 갇혀서 no way 너를 벗어나지 못해 yeah yeah 좀 더 끌어당겨줘 날 나의 If I'm hanging in I'm lost in your space Keep thinking, thinking about you, baby. We can't take it, stop it, stop it. Thinking, thinking about you, baby. We can't take it, stop it, stop it. 불을 끄면 네가 떠올라, yeah. 머릿속을 채워 you're in my head. 너란 궤도에 난 갇혀서 no way. 너를 벗어나지 못해 yeah yeah 좀 더 끌어당겨줘 날 나의 If I'm hanging in I'm lost in your space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니엘입니다. 멋지다. 아 멋져 노래. 뭔가 뭔가 이렇게 쌓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 느낌. 그동안 멋진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예 노력을 많이 한 느낌이 탁 나옵니다. 네. 이걸 전체적으로 이게 다 자기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게 그렇지. 대단하네요. 자 우리 누가 좀 에이티즈 중에 우리 산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노래 어땠어요? 제일 가까이서 봤어요 지금. 네, 아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일단 선배님이 노래 잘하시는 줄은 익히 정말 알고 있었는데 예, 라이브로 노래.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확실히 넘사벽이구나라고. 아 감사합니다.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티즈의 매번은 누구죠? 저입니다. 그러면 자 누구죠? 종호, 종호. 네, 종호. 종호가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아 저는 워낙 선배님 엄청... 뒤통수에 대고 얘기 좀 해보세요. 돌아보지 마요. 아 제가 사실 이제 형이 틴탑 활동하실 때 제가 연습생으로 있었어가지고.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 그 회사에? 네 맞아가지고 정말 어릴 때부터 형 노래를 엄청 많이 듣고 잘 알고 심지어 형들 노래를 커버도 막 연습할 때 해보고 막 이랬어가지고 항상 형의 노래는 정말 감탄하면서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뒤통수의 칭찬은? 너무 좋은데요? 뒤통수가 빨개졌어요. 뒤통수가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 네. 와 노래 좋습니다. 진짜 약 팝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곡은 누가 쓴 겁니까? 이 곡은 작곡가님 성함이 제가 뭔지 몰라서. 아 예예. 예. 예, 예. 예 모를 수 앨범을 사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뒤에 보면은 크레딧에 있어요. 네. 네네. 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은영 씨께서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꽉 그 와중에 잠바 너무 이쁘다. 잠바 이쁘다. 잠바 아니에요. 표범. 잠바에 꽂히신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춤을 안 추니까 어색하다고. 아하. 맞아요. 또 춤을 또 너무 잘 추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유.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서서 노래하는 게 사실 익숙치가 않은 것 같긴 해요. 많이 서서 노래하는 게.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자꾸 막 제가 뭔가 좀 더 약간 경직된 느낌? 네. 나 아까 니엘 씨가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아. 자 정난혜 씨가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가운데 하얀 머리 누군가요? 잘생겼다. 누군가요? 감사합니다. 네. 응? 누구지? 성화 씨, 성화 씨예요. 성화 씨. 이분이 꽂히셨나 봐요, 성화 씨한테. 자, 에이티즈는 이제 첫 출연입니다. 세계관이 있는데 그거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우리 에이티즈의 세계관. 아, 네. 저희가 세계관이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서 세계관을 이렇게 쫙 풀다 보면 저희가 오래 걸리나? 네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서 아 그 정도? 네, 저희가 컨셉이 해적 컨셉인데 해적이야? 네 이제 저희 데뷔곡이 해적왕이라는 노래거든요. 아하. 이제 뭐 이미지는 이제 처음에는 진짜 그 해적 컨셉의 그 이미지를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분위기나 이런 것만 차용을 해서 세계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마 열매도 있나요? 그런 거는 없나요? 네 악마 열매는 제가 아직 악마 열매 네 근데 약간 저희도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캡틴 저희 제가 리더인데 아 리더라고 안 하고? 네 캡틴이라고 하고 캡틴이라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컨셉들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라이브 먼저 듣고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곡 할라지아 무대로 모십니다. 예. 에이티즈 에이티즈 일단 노래를 한번 무대에서 들으면 끝이 납니다. 에이티즈. 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아 폭발적이죠. 캡틴과 우리 해적 컨셉으로 해적 세계관. 단원들. 단원들이 아, 저 멋진 청년들이 다 그 한 배에 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한 배를 탄 거예요. 파도를 이기면서. 출렁출렁. Same in the boat예요. 예. Under the sea. 자 준비됐으면 음악 갑니다. 할라지아. Let's go. Let's go. 말라가는 후기에 We are trying but we lose emotion 점점 밀어가며 익숙해져 가 밥이 되어가니 웃겨버린 자유 속에 네 안에 작은 fantasy Oh 할라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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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싶은 난 사랑의 숨소리를 알고 싶어 난 작은 바람새야 속삭임이 들려오는구나 시작되는 깊은 울림 세상에 뒤집을 목소리 할랄랄랄랄라지 할랄랄랄랄라지
춤을 추게 해줘 꿈당 꿈을 꾸게 해주고 이 모든 감각을 느끼게 해줘 사랑 삼켜 이거 이렇게 영원 영원 날이 움직임 Who are you? It's just me myself and now Who are you? Ghost of bitch 넌 누구인가 Who are you? 기대하네 기대 이 길에 뒤에 시대와 미래 사이에 난 어디 있을까 듣고 싶어 난 사랑의 숨소리를 Just tell me 감사합니다. 빛이 되어 알러지야. 빛이 되어 줘 알러지야. 야, 이 진짜 뭔가 이게 홀린 것 같아. 할라 할라. 약간 막 우리한테 주문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노래. 뭔가 할라 할라지야. 멍해졌어요. 할라 할라 할라. 니엘 씨. 네. 어때요? 일단 너무 대단하시고 저도 이제 약간 홀리는 줄 알았어요. 그 파트가 하나가 알라알라알라알라지야 이런 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종호 씨 괜찮아요? 뭐 지금 메보를 걱정하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고음에서 계속 노는 건데 네, 3시 20분쯤에 이렇게 고음이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야, 예. 이야. 참나 진짜 너무 좋다. 이인숙님께서 알라알라알러지야 이 노래 가사 맞나요라고. 알라알라알라지야 할라지야입니다. 할라지야. 알러지인들을 걱정하는 노래. 알라알라알라알러지야 아까 또 뭐 키컷 키컷정. 너 키컷정.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지. 너 키컷이라고 물어보는 거지. 너 키컷정. 아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좋다 근데 뭔가 이런. 네 알러지아랑 키컷종 이거 약간 밈으로 좀 잘 써야겠다. 저희 쓰겠습니다. 써봐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키컷종. 키컷종.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만 틀어놓고 누가 네.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올려다 보면서 노노 키컷종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무슨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키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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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듣다가 태균 형님이 너 키 컸다고 하는 거야? 노 키 컸쩡. 키 컸쩡. 와 노래 좋다 진짜. 감사합니다. 남자의 향이 물씬 납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강인한 남자의 진짜. 그런 느낌이 확 나요. 확 납니다. 와 우리 민기 씨 랩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이번에 좀 신경 써서 썼기 때문에 네. 랩을 네. 가사를 좀 좀. 네. Who are you가 딱 세 번 나오거든요. Who are you? 네. 너 누구니?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너 누구니? 혼자만 여기서 무반주로 한 번만 그 랩 한번. 들려줘요, 들려줘요. 네. Who are you? It's just me myself and now who are you? Ghost of bitch 넌 누구인가 who are you? 기대하네 기대 이 길에 뒤에 시대와 미래 사이에 난 어디 있을까? Yeah. 너 누구니? 너 누구야? Who are you? No, no, 키컷쥬. 키컷쥬. 방청객 문자를 네.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윤호 군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겨울 씨 거?
0504. 아, 0504님께서 젊은 남자 가수들을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처음이에요. 젊은 남자 가수. 젊은 남자. 아니 지금 30년도 가수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저도 나름 젊. 아 점. 점지 점지. 네. 넋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노래도 당연 잘하지만 왜 이렇게들 잘생기셨나요? 황홀한 컬트쇼입니다. 누구야? 누구? 공공사 누구예요? 누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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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젊은. 저도 끼는 거죠 젊은. 감사합니다. 젊은 남자들. 예. 자 시간이 금방 다 갔습니다. 그래서 네. 4부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우리 니엘 씨 노래도 또 한 곡 더 들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라이브로 들을 수 있고 자 궁금한 점 목격담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4부 넘어가 있을게요. 유.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이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 컬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컬투쇼 4부에 물려옵니다. 자 니엘 에이티즈와 함께 네. 아, 특선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할라지아를 듣고 왔는데 이 할라지아란 말은 처음 들어봐요. 할라지아. 할라지아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 할라지아는 사실 원래 이렇게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앨범에서 할라할라라는 곡이 되게 퍼포먼스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구나. 네 이게 또 이어지고 할라 차원이랑 이제 티즈 차원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관의 연장선 아 세계관 연장선 저희만의 그런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냥 없는 건데 그냥 네, 아예 네 맞아요. 만든 거구나. 근데 뭐 아까 보니까는 막 무대에서 그 이 춤추면서도 원래 라이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춤 굉장히 빡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네. 열심히 추는데 그냥 다 라이브를 하는 거잖아요. 와. 저희는 좀 라이브를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야. 리허설 할 때부터 좀 황철 씨랑 보면서 와 진짜 그 제대로 생 라이브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얼마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퍼센티지 없었어요. 연습량이 엄청난. 전문 용어인데요. 네. 저 트레이너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데뷔 때부터 저희가 라이브를 하려고 계속 멋있었어. 멋있어요. 멋있다. 꼭 추구하는 거죠. 이 ATG 퍼포먼스가 그렇게 힘든 걸로 유명하대요. 야, 이 챌린지 요청받으면 도망가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대요. 와. 야. 요 할라지아도 뭐가 있습니까? 챌린지가? 아직 만들어진 없어요. 챌린지는. 사실 저희는 챌린지 요청을 안 합니다. 네. 챌린지를 안 만들어요, 저희가. 아, 힘드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긴 하지만 챌린지를 좀 보고 싶긴 하다.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그래. 포인트 안무. 우리 메인 댄서. 우영 우영이 보여주는 우영. 우영 씨가? 야 우영 씨가 보여주는 거. 어느 부분인지 노래 불러주시면 우영 씨가. 아우 멋있어요. 예. 헐. 와우. 오. 할라할라할라할라지야. 멋있어 멋있어 와 멋있다 와 아 야 우영 씨가 아니 너무 이게 남자 되게 섹시하다 웃으면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 너무 여유 있는 거야 어떻게 저 힘든 춤을 너무 근데 웃으면서 막 별도 있게 그냥 여기 또 우미의 그 댄서 왕으로서 아, 네. 예. 왕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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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년에, 예, 왕년에. 아좀 좋았죠 예. 멋있죠 멋있죠 예. 춤하면 또 니엘 아닙니까 그럼요 니엘도 이제 팔다리가 길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렇죠 야 팔다리가 길어갖고 아 그렇죠 제가 팔다리는 하나는 긴데 또 근데 저 춤은 챌린지 못할 것 같아요 와 빡하네요 아니 이렇게 네. 멋있는 우리 ATG 멤버들도 약간 안무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 힘에 붙이는 멤버가 있나요? 난 힘들었어요 난 원래 춤은 춤이랑 좀 원래 좀 그게 없었는데 네. 연습으로 통해서 만들어냈다 원래 좀 멤버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아 춤을 잘 춰요 잘 춰요? 춤을 잘 춰요 네. 잘 춰요 네 춤 잘 춰요 멤버가 춤추기 잘 추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틴탑의 니엘도 네. 춤을 잘 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종호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춤을 잘 못 췄던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못 췄다. 이상하네. 연습 많이 했구나. 네, 연습 많이 했죠. 아, 네, 연습 많이 했죠. 저희가 그 춤은 다 잘 추는데 아, 잘 춰. 그 체력이 조금 안 되는 멤버들이 있어요. 아, 아 그럴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조금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실직고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 약간 피곤해 보여 지금도. 아니 그 산호 그래요? 아, 그럼 안 된대. 산호를 하면 이제 두세 번 하는데 저는 한 번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제가. 아하. 아. 그래서 조금 더 조절을 하면서 하려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좋아요. 우리 뭐 멋진 모습 에이티즈 네. 계속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니엘 씨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을 이제 올해 아, 들어가신다면서요. 어 종의 기원? 네,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 원작으로 한 뮤지컬인데, 아, 네. 아. 네,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언제까지예요? 3월 5일까지. 와, 길게 하는구나.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제가 이제 한유진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입니까? 어, 네 맞아요.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소설책에 아,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책의 이제 작품인데 사이코패스가 자기 시점으로 쓴 책이에요. 네. 사이코패스. 네, 그 사이코패스의 그런 얘기를 자전적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이코패스를 역할이에요? 네, 제가 사이코패스 역할을 하게 됐어요. 선한 얼굴인데 사이코패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 어, 맞아. 어, 그렇죠. 그래서 아니, 네 착하거든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이 착함 속에서 그런 모습이 좀 안전이죠. 때, 네. 약간 좀 더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넘버가 있어요. 약간 좀. 그런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넘버 너무 많아요. 어 있어요? 네. 어, 막 갑자기 막 변한다거나 막 완전히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가사 자체도 굉장히 좀 세고 어. 막 입을 찢어버리겠다 약간 어, 이런 어. 뭐 약간 가사도 들어 있고. 어유 세네. 어, 네. 입을 방송에서 가능한 넘버 조금만 들려주시면. 어이 무서워. 어, 근데 제 이 넘버도 가능한데. 아 그런데. 네. 미 삶에 세상엔 사랑할 수가 없는 여자들이 있지. 미소 걸린 입을 찢어서 양쪽 귀에 걸고 싶게 만드는 바로 여기 이 여자 같은 어이 내기 어, 마스크를 걸어야지 여기서 입을 걸면 어떡하지 네 이런 되게 어... 흥미진진한 극입니다. 어 그러니까 네. 뮤지컬 대박 나시길 바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문자가 와 있는데 이건 여상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91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작년 10월 서울 콘서트 때 양일 휠체어를 타고 갔었는데 오. 산씨 슬로건을 보시고 산이 팬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산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산씨 아버지셨어요. 오, 끝나고 나가실 때도 어떻게 가냐고도 물어봐 주시고 너무 따스우셨습니다. 아이고야. 네, 산씨 멋지게 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전해주세요. 한라지아 활동도 화이팅! 무대 위에서 부셔질 것만 같으니 다치지만 마십시오. 부셔지는 건 제 심장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이 엄청나시네 우리 산씨. 어? 멋지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진짜 남자답게 생겼어 산 씨는 보면.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장애인 생활 체육협의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라. 너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라 하셔서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번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가슴이 엄청 따뜻한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미담입니다. 이 미담이 왔네요.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 미담인데 선물을 하나 뽑아보면 좋겠어요. 산 씨가 전달. 자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께 9210님께 산씨가 근데 우산씨가 이제 몸을 보니까 승모근이 굉장히 발달돼 운동을 좋아하시나봐요 어, 운동 좋아해요 지금 네. 운동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딱 보냐 딱 안 해요 선물을 뽑았는데요 네네 뭘까요? 네, 네. 파리채 파리채 아, 되게 훈훈한 느낌으로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파리채가 아, 하나만 더 뽑으세요 네. 하나 더 예 네. 하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너스로 드리는 거고 이번 네. 거는 진짜로 진짜로 예 네. 온다 아, 이쑤시개 아,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뭐 좋은 한우도 거 있고 네, 여기 한우 청소기도 있고 한우도 있는데 네, 네, 한우 백화점 있는데. 상품권도 있고 와 진짜 좋은 거 많아요 두 개 다 드릴게요 그분께 아, 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다시 넣어주세요 여기다 예. 착불이에요 손해죠 예. 윤호 씨가 다음 문자 하나 읽어볼까요? 네, 8150님께서 니엘 씨 얼마 전에 청담골 식당에서 식사하셨죠? 오, 맛있지 거기. 네, 제 딸이랑 사진 찍었던데요. 제 딸이 어... 인증샷 보냈더라고요. 정말 입술이 두꺼워요. 라고. 니엘의 트레이드마크죠. 아, 니엘 하면 입술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죠? 사진으로 좀 두껍게 나오는 건가요? 사진에 조금 좀 부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얼굴이 작은데 그에 비해서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라.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저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예, 여기 맛있죠. 아, 어, 너무 맛있어요. 안 간 지 오래됐다는. 저는 여기 가면 김만 진짜 김 많이 먹죠. 김 엄청 먹습니다. 누룽지 시켜 먹어야지. 네, 아, 무조건 먹어야죠. 먹어야 돼, 누룽지. 제육볶음이랑요. 예, 가보신 분 계세요 이 식당? 다 가봤어요. 저희도 다 좋아해요. 그래, 저희도 좋아. 좋아. 네. 여기 아저씨. 여기 사장님 그 따님이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아, 진짜요? 예, 서울예대, 서울예대. 오~, 오 따님이 무용과 출신이고 오, 오~ 어쩐지 막 상을 이렇게 돌면 뭐 상을 막 돌리면서 온다고 그러네. 좀 쳤어. 네. 요거는 니엘 씨 문자인 것 같은데 직접 네. 읽어주실래요? 최한희님이 헐 니엘 오빠 데뷔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중학생 때 오빠 닮았다고 별명 최한희 니엘이었어요. 애들 앞에서 안 좋아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너무 좋아서 입술을 더 내밀고 다녔습니다. 이게 한희 씨, 왜 근데 애들 앞에서 안 좋아하는 척하셨지? 이게 뭔가 기분 좋으면서도 기분 별로 썩 좋은 것 같다는 아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자 한희 씨한테 선물. 최한희엘에게 니엘이 선물. 갑니다. 아 제발. 자. 뭔가요? 어 주유권. 주유권. 아 요즘 뭐 기름이 비싸요. 지금 예. 산이가 머쓱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도 자 임지영 씨 입술 문자가 계속 옵니다. 니엘 씨랑 민기 씨 누구 입술이 더 도톰할까? 어 그러고 보니까 어 민기 입술도 어 한 입술 하시네요. 아 아랫 입술이 특히나 도톰하네. 저는 그 명란젓 두 개 올려놓은 것 같다고 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윈기 씨 윗 입술 되게 예쁘다. 이렇게 하트처럼 이렇게 돼. 웃을 때 입술이 매력적이네요. 웃을 때 이렇게 하트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입술 집중받는 게 오랜만인데. 어 역시 최고입니다. 오. 제일 예뻐요. 우리 태균 형 입술이 제일 예쁩니다. 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에이티즈 글로벌 인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월드 투어를 마쳤는데 무려 33만 명의 팬들을 만났죠. 전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네. 네. 와, 아, 해외 팬들이니까. 서울도 포함인 것 같아요. 아, 포함이에요. 네. 서울 팬들도 많겠지만 2월부터 또 스케줄이 있어요? 네, 네. 투어 갑니다. 유럽 투어. 유럽 투어 갑니다. 유럽 투어. 네. 야, 와. 유럽. 와. 멋있다. 네덜란드, 뭐 독일, 벨기에, 영국,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와, 난리 나겠는데 또 유럽이 떠들썩하게. 아. 네? 와. 들썩들썩 하겠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빌보드 200 차트 3위까지 올라왔대. 와, 멋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약간 인기를 실감하세요? 멤버들이 다 아 근데 이게 되게 감사하게 이런 되게 이런 수치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실감할 때는 이제 공연장 가면 그렇지 무대에 네, 올라갔을 네, 때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그 공연장에 팬분들이 다 와주시고 이런 게 신기하고 사실 그 도시를 가면 저희가 왔다는 게 이제 팬분들이 다 아시니까 와. 이제 약간 8명이 같이 다니면 에이티즈가 왔다 그랬는데 쟤네가 에이티즈인가 하고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실 때 좀 이제 그때 실감을 예 그때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 산 씨의 V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V가 한쪽이 그 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예, 네. 한쪽만 너무 긴 V여서 아니 노리신 건가요? 아니 이게 노린 건 아니고요. 이게 이런 일이 이런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제가 무대에서 자주 끼는 장갑이 예. 엄지랑 검지만 끼는 장갑이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총 모양 장갑이 있는데 V를 해버리니까 예 그 검은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의상이 까마니까 아 네. 여기에 지금 손가락이 있는 거구나. 네, 손가락이 있어요. 있어요. 이 검지가 네. 까만 거야. 그러니까 지금 V예요 V. 용 아닙니다. 네. 용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죄송해가지고 팬분들한테 아 팬분들 진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저한테 중지 한 번씩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잘 봐야 보입니다. 네. 잘 봐야 까만 그 장갑 낀 손가락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 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까만 손가락으로 아 난감했겠어요 사진 보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아. 자 우리 니엘 씨의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네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이번 앨범에 수록된 제가 작사 작곡한 오늘이라는 노래예요. 아 오늘. 네네. Today. 아, 감미로운 노래죠. 네, 굉장히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가사가 인상적인. 네. 어떤 내용인데 가사가?
일단 그냥 제 얘기를 좀 담았어요. 본인의 얘기. 네, 제가 좀 활동을 좀 쉬면서 나는 어떤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봤구나. 네네. 아서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럼.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럼. 이 노래를 좀 쓰게 된 것 같아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DLC의 본인을 돌아본 노래.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예. 암만 뭐 마음이 뭐라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니엘의 이번 앨범 수록곡입니다. 오늘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위로송. 다 같은 마음이지. 예. 우리가 약간 뮤지컬 어떤 한 장면의 남자 주인공의 어떤 넘버 같은 느낌. 맞아요.
오늘보다 네. 더 행복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와, 선배 이런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윤호. 저도 평소에도 되게 행복에 대해 좀 생각을 하게 네, 하곤 하는데 약간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아이, 감사합니다. 힘들 때 들으면 되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니에 씨가 부르기 전에 그 목을 뒤로 제껴가지고 스트레칭을 길게 쫙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목이 긴데 너무 멋있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매버 정호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아까 리허설 끝나고도 와 노래 진짜 좋다 했는데 완곡을 들으니까 이게 가사가 하나하나가 그렇지, 엄청 들리더라고요. 들어봤잖아요. 예, 뭐 오늘이 뭐 내일 지날 때 기도해, 오늘이 지나면 뭐 행복해질 거야, 약간 이런 가사들이 정말 내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힘들 때 들으면 정말 힘이 많이 날 것 그러니까. 같은 약간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노래였어요. 네, 맞아요. 예. 위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가 와 있네요. 네. 자, 김은정 씨,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해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황윤경 님께서 헐, 저 이거 새 첫 곡으로 정해서 들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자꾸 문자로 조용필 선생님 목소리 같다라는 문자가 온다고 우리 제작진이 올려주셨어요. 와, 바이브레이션. 그대가 돌아서면 오! 바이브레이션이 조용필 선생님 닮은 듯. 1440님, 박서연 씨, 니엘님 목소리가 귀여운 조용필 님과 비슷해요. 너무 감성적인 매력적인 목소리. 유자차가 생각나는 감사합니다. 유자차가 생각나는 목소리.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살면서 제 목소리 유자차가 또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반응은 처음이네요. 유자차가 생각나는 목소리. 야. 자, 문자 하나 더 읽어주시죠. 이유정 님께서 이제 종호님 그래피티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직장이 에이틴이인데 상사분이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보셔서 깨알 홍보했거든요. 팬이신가 보다. 아, 재벌집 막내 아들 OST를 종호 씨가 부르셨네요. 오, 네,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너무 재밌게 봤는데. 들으면, 몇 개고? 들으면 다 아시는. 그러니까 네. 그 노래 좀 몇 개고? 들어볼게요. 몇 개고? 몇 개고? 그럼 제가 후렴구를 살짝. 네네네, 좋아요. 보겠습니다. 어서 나 깨어나 운명을 데려와 Boy can't you see the 나의 gravity.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 이 노래 나올 때 항상 그 송중기 배우님 옆모습이 나오면서 오프닝 건너뛰기라 마지막을 할 때 다음 편. 나 이렇게 또 갑자기. 야, 이 목소리였구나. 와. 자, 김수진 씨, 이 반짝반짝 친구들은 누군가요? 제 마지막 아이돌 H.O.T.에서 오늘 갈아탑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아, 진짜 오래 타고 계셨네요. 오래 타고 계셨네요. 예, 예, 와. 아, A.T.G.에 승선하셨다. 좋습니다. 예. 황주혜님. 예, 뮤지컬에서 니엘님 어머니를 뵀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2층에서 제 모르게 뒤로 가야 돼 하시면서 아버님이랑 한껏 뒤로 가시더라고요. 무대에서 부모님 발견하셨나요? 라고 할게. 아니요, 사실은 저 부모님 오신 줄 몰랐어요. 아, 진짜? 네, 정말 몰랐고 끝나고 이제 부모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어요 이랬는데 오늘 왔었어요? 이랬더니 오셨다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가셨어요. 배고프시다고 뒤에서 식사하러 가신다고. 아들 하는 걸 이렇게 저 뒤에서 네, 지켜보셨나 봅니다. 아, 이렇게 짠하게 보고 부모님들 보면 무대에서 딱 나를 보고 있는 부모님 얼굴 보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맞아요. 울컥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저는 사람 웃기는 공연을 콘서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머니 얼굴 보면 어떻게 잘 어머니는 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냥 아이고 잘하는 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건가 그냥 짠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니까. 근데 저도 사실 무대에서 이제 부모님을 딱 얼굴을 보면은 이제 무대에서는 좀 치명적인 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부모님 얼굴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민망하죠. 이게 살짝 고개가 숙여지고 갑자기 멋있는 척하다가 왜냐면 제 너무 본 모습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본 모습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 에이티즈들은 어때요? 무대에서 부모님이 보고 있는 게 느껴지면 뭔가 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영군. 네. 조명이 너무 세게 들어다 보니까 사실 바로 발견하진 못하고. 하지만 또 저희 어머님, 부모님들도 흥이 많으셔서 그냥 안 계시고 저희 응원봉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같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약간 짠하고 뭔가 찡하고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예요? 우지윤 씨, 산하, 민기야, 진도준, 진양철 회장 성대모사 해줘 하셨네요. 어, 잘하시나 보다. 산이 그런 거 잘하나 봐요? 아, 그게 제가 그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아마 종호 그래비티가 딱 나오기 전에 나온 대사여가지고 그럼 종호가 어서다 깨어날 걸 제가 대사 끝날 때 한번 해주면은 딱 완벽할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그 매 회마다 끝날 때마다 하는 그 네. 대사 다음에 노래가 나오는 걸로. 네, 이게 아마 4화였나 그리고 성대모사에 진짜 잘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성대모사 듣고 바로 광고로 가겠습니다. 한이의 성대모사. 당신에겐 위기, 나에겐 기회. 어서다 깨어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요? 자, 오늘 니엘 오랜만에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아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새 앨범 대박 나시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예, 우리 에이티즈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한라지야 대박 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용기 고생했어요. 아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저도 인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행복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